자, 그 다음에 6번. 다음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규모, 용도, 수용 인원들을 고려해 갖추는 대상 중에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는 이제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연면적 또는 바닥 면적 등의 기준을 쓰시오. 단 면적 제한이 없는 경우는 전부라고 쓴다. 자, 굉장히 이제 새로운 스타일의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필기 때나 조금 외우고 거의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맞추라고 낸 것보다는 그냥 난이도 차원, 난이도 조절 차원에서 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근린생활시설, 목욕장은 제한다. 목욕장은 이제 1000제곱미터잖아요. 그죠? 예, 근린생활시설은 600제곱미터 이상이 되겠고, 대상이. 그 다음에 의료시설. 의료시설. 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정신의료기관. 자, 이게 창살이 있는 거하고 창살이 없는 거하고 또 다르죠. 그다음에 자, 요양병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갖다 보면 목욕장 빼고 600 이상이고요. 목욕장은 1000제곱미터 이상이고 의료시설은 연면적 600 이상이고 정신의료기관에서 300 이상 요양병원은 전부가 다 설치가 됩니다. 요양병원 면적이 없이 전부. 요렇게도 요게 해당되는 답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 설치할 대상물 갖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근린생활, 그 다음에 의료시설, 의료시설, 그래서 숙박, 위락, 장례식장, 복헌정문. 자,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필기할 때도 요거 근의숙 위장복, 위장복, 자, 600이다, 그죠? 요거는 아마 필기 때 제가 이제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근린생활시설, 그다음에 의료시설 600 이상, 그죠? 요것만 되었으면 한두개 정도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목욕장은 1000 이상이고, 그렇죠? 목욕장. 그다음에 교육연구시설이 관련된 거 수련시설 쭉 있고요. 자, 지하구가 있고 터널 길이가 1000m 이상 있어요. 터널로서 길이가 1000m 이상. 그다음에 노유자 생활시설 면적이 관계없이 자 들어갑니다. 이렇게 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의료시설 관련해 가지고 의료시설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 그러니까 일반 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600 이상인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정신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냥 요양병원. 요양병원. 요양병원은 이제 면제 관계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 면제 관계없이 들어가고. 정신의료기관이나 의료재활시설, 여기는 300 이상일 때 들어간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료시설은 600 이상일 때 들어가는데요. 600 이상일 때 들어가는데, 이런 정신의료기관이라든가 의료재활시설, 여기는 300 이상일 때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더 기준이 센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인데, 300 미만이면서 창살이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창살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잠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방범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재 시에 여기를 갖다가 문을 열고 나가거나 아니면 외부에 들어와야 되는데, 방범창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속하게 경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데는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설치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이 있고요. 네, 그리고 조사는 산후조리원, 그 다음에 전기 저장시설, 이런 것들이 또, 자,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자, 7번 이제 보겠습니다. 무반사 종단장의 설치 위치와 목적. 자, 이것도 몇번 나왔던 거죠. 무반사 종단장. 그러니까 전속로의 말단에서 어떤 임피던스가 틀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전원 쪽의 임피던스와 부하 쪽의 임피던스가 같아가지고 얘를 임피던스 정합을 시켜야 반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 부하 쪽의 임피던스가 크다 보니까 자 바로 이 송신된 전파가 반사 튀어오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반사돼가지고 다시 오는 거하고 충돌 생기면 뭐가요? 자, 노이즈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노이즈나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송신이 잘안 된다. 송수신이 잘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통신 장애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거를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뭐예요? 무반사 종단 저항이다. 그러니까 설치 위치는 이제 누설 동축 케이블의 끝에 설치하고요. 설치 목적은 전송되는 전자파 신호가 말단에서 반사돼가지고
교신을 방해하는 거. 교신 방해한다. 송수신 방해죠. 송수신 방해. 그래서 잡음이 지지직지지직 해가지고 말이 끊어진다든가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현상. 그거를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뭐 설치한다고요? 무반사 종단장을 설치를 해줍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가로채우기. 자, 문제인데요. 가로 안에 번호에 알만 답을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감지기는 차동식 분포형 제어하고요. 실내 공기 유입구로부터 얼마 띄운다? 1.5m 이상을 띄운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 이상 띄운다. 자, 그 다음에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자, 보상식이라는 것은 차동식의 기능과 정원식의 기능을 같이 갖고 있는 걸로, 자, 이거는 이제 동작 시간을 갖다 봤을 때는 상당히 빠른데, 동작 시간이 빠른 만큼 오작동이 많아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 근데 정원점이 감지기 주입 최고 조준도보다, 자, 몇 도씨? 자, 20도씨 이상 높은 걸 설치한다. 이게 정원식 스포트형 감지기랑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스포트형 감지기는 몇 도? 45도 이상 경사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45도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한다. 그 다음에 뭐는 주방 보일러실 등장하면 뭐예요? 정원식 스포트형 감지기지. 스포트형 감지기. 자, 이거는 다량의 화기를 취급한 장소를 설치하되 공칭 작동 온도가 최고 주의 온도보다 20도씨 이상 높은 것을 설치한다. 이런 부분들을 또 같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아이고, 이제 정확한 명식을 써야 되니까 정원식 감지기를 써야 되는데. 자, 정원식 감지기. 자, 기준대로 써야 되니까요. 기준대로 써야 되니까. 이렇게 맞춰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화잔 기준을 다 좀 물어봤기 때문에 화잔 기준에 맞춰가지고 쓰셔야 돼요. 근데 습관적으로 보면 이런 데는 정원식 스포팅 감지기를 쓰다 보니까 아, 이게 저도 가끔 보면은 실제로 쓰는 걸 써버리니까 이제 기준하고 조금 이제 이렇게 안 맞는 그런 부분이 또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하실 때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쓰는 거는 정원식 스포트형이지만 기준에는 정원식 감지기로 돼 있으니까 정원식 감지기를 써주세요.